그냥 깔린 거지나 오늘은 성경이 아니 전래 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이거예요. 넘어졌나? 이만큼 됐죠? 응? 여기에다가 양반식물을 산 부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었지요. 양반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반만 보면 엄청난 굽실이 걸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양반이를 부러워했지요. 부자 옆에서 양반이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존경받았지요. 하지만 무척 가난했어요. 먹잇살이 없어서 감기에서 우리나라 살이 꼬아다 먹는 지도 여러 해가 지났어요. 가난한 양반은 꼬아다 먹잇살이 무척 처음 가난한 일이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양반은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부자가 그 소식이 들었어요. 그리고 곤장 약벌이 찾아가 말했어요. 제가 나으리 빚을 모두 드릴 테니 양반 신부를 제게 파는 것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있으면 미나 양반 차라리 파는 게 낫겠소. 다음날 양반이 부자는 원나회에 찾아왔어요. 양반 매매 총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소문을 들은 마을의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이라며 구경하러 물어났어요. 원님은 매매 중에서 읽었어요. 양반들은 새벽에 4시간으로 4만 일하는 곳에 콧날 끝을 쓰며 시 내려다 보며 무릎을 꿇고 책을 읽어야 한다. 양반은 배가 고파도 내색이지 말아야 한다. 양반도 비가 오더라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 양반은 더워도 벗어내 벗고 말아야 하며 춥다고 하루에 소리 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뭔가 서두르듯이 말했어요. 양반이 고작 잃은 것인가요? 양반이 신상과 같다고 해서 많은 것을 주고 썼는데 매우 억울합니다. 그러니 증서를 조금만 고쳐주십시오. 원인 대안을 수 없는 증거에 조금 그만 좋았어요. 양반은 일하지 않아도 돈벌수 있고 나머지 소리를 내면 마음껏 쓸수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양반은 어떤 도시는 말이 듣지 않으면 싸움이 잘 나도 된다. 언니는 말을 듣지 않고 부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쥐었어요. 아이고 막측합니다. 지 주중동으로 만든 장정입니까?
도둑 같은 양반을 사느니 차라리 옛날 그대로 살겠습니다. 부제는 두번 다시 양반이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그 오늘은 양반 식물이 산 부자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기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